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과목하고 연관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전체적인 생명 주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정리해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해요. 이걸 씀으로 인해서 뭐가 좋을까요? 뭐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작업 공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뭘 만든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을까, 적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미리 틀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품질도 높아지고, 효과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가 되고요, 의사소통수단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종류에는 첫 번째 구조적 방법론이 있어요.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문서화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이고, 요구사항 분석, 구조적 분석, 구조적 설계, 구조적 프로그래밍 단계로 이 단계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호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1970년대까지 가장 많이 사용됐대요. 시스템 분석을 위해 데이터의 흐름 다이어그램이 주로 사용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구조도가, 스트럭처 차트가 우리가 주로 사용이 된다. 정보공학 방법론이 있어요. 정보공학 방법론은 정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 뭐예요? 컴퓨터 시스템이죠. 그죠? 자료를 정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죠. 절차와 작업 기반을 체계한 방법론이 정보공학 방법론이 돼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공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계획, 분석, 설계, 구축하는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이 되겠고요. 앞서 배운 구조적 방법론의 거시적 관점 부재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에 중점을 두어서 자료와 프로세스를 별개로 작업으로 병행 진행한 후 서로 간의 오류 상관 분석을 해서 검증을 하게 된다. 또 정보 전략 계획, 업무 영역 분석, 업무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축 단계로 구성이 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현으로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에 대한 거는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웠던 그대로겠죠. 그래서 분석, 설계, 개발 단계에서 객체지향 기법을 활용하는 기법이 되겠고, 구조적 기법의 한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위기에 의해서 등장을 했어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및 검증 단계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이 요소에는 객체, 클래스, 메시지, 객체 저항의 기본 원칙은 캡슐화, 정보 은닉, 추상화, 상속, 다용성이 있다. 시스템 분석을 위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주로 사용되고, 시퀀스 설계를 위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자, 이어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아이는 바로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이 컴포넌트 개발 기법하고 거의 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객체와 컴포넌트의 차이는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품.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의 개발 또는 상용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법 프로세스다. 그래서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 및 조립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변경, 확장의 용이성과 타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세스 방법론 및 기술의 총체적 개념이다. 자,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에 있는 이 CBD 방식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이 있어요. 각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정의서와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설계 단계에서는 클래스 명세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총괄시험 계획서, 시스템 시험 시나리오, 엔티티 관계 모형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통합 시험 시나리오, 단위 시험 케이스, 초기 데이터 설계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구현에는요, 프로그램 코드, 단위 시험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런 게 있고, 시험 단계에서는 우리가 통합 시험 결과서, 시험 결과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인수 시험 시나리오, 인수 시험 결과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CBD 방법론의 특징은요, 개발, 분석, 구현, 전개,
인도순으로 반복 점진적 개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컴포넌트 설계서가 주로 사용이 된다. 이거 객관식 보기로 나오는 나이에요. 컴포넌트는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모듈 단위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시스템 분석을 위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주로 사용이 된다. 개발기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쉬워서 확장성이 높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BD 방법론의 특징에는 당연히 생산성이 높고요. 품질이 좋고요. 기술 집약성, 변경이 쉽고요. 관리가 쉽다. 다음에 OOD하고 CBD의 차이예요. 자, OOD는 객체제한 개발 방법론이고 CBD는 컴포넌트 베이스 디벨롭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제한 같은 경우는 개발 중점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개발할 때 좋고요. 그 객체 독립성이 중점적이지만 CBD는 조립 기준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기능을 갖다가 끼워넣는 방식이고요. 필요 기술은 높은 설계 기술 개발 수준이 필요하지만 얘는 업무 지식 바탕으로 명세를 통해서 연동만 해주면 돼요. 연결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상호 운영성, 얘는 좀 낮은데 얘는 좀 상대적으로 높고요. 복잡성은 얘는 복잡하지만 얘는 단위 컴포넌트별로 우리가 조직을 하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고, 확장 방법에는 상속 또는 동적 바인딩이 되겠고요. CBD에서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확장 방법은 상속 또는 동적 바인딩이지만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확장 레벨에는 언어 재사용, 얘는 실행 파일 단위로 가는 거죠. 조립 방법은 재컴파일링 한 다음에 우리가 수행하고요. 얘는 조립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재사용성은 하나의 시스템 동일 언어에서만 가능하지만 얘는 재사용 및 범용성을 지원한다. 자,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예요. 뭐야? 소프트웨어 개발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미 개발되어 안정화된 소프트웨어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에 사용하는 것이고,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험, 지식 등을 새로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고요. 클래스, 객체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크게 향상시켜요. 소프트웨어 모듈의 크기가 작고 일반적인 설계일수록 재사용률이 높겠죠. 단위를 작게 만들면, 쪼개서 만들면 좀 더 재사용률이 높아지겠고요. 자,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접근 방법에는 합성 중심이 있어요. 전자책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합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포지션이라는 게 이제 조립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레고하는 것처럼 블록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듈을 조립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재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나 컴포넌트를 식별하고 이들을 조합해서 큰 규모의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합성 중심이 됩니다. 생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템플릿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하고, 추상화 형태로 쓰인 명세서를 구체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으로 패턴 구성 방법이라고도 한다.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왔던 거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합성 중심에 대한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 재사용하는데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 적합성 평가, 문서와 수정과 변경, 지속적인 유지 보수, 저작권 및 라이선스,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문제 추적 이런 종류들이 있다. 간단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한 정보에는 프로그램 전체나 모듈, 명령어, 소스코드,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되겠고, 재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거고, 재개발은 전체를 다시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실제 또 출제되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 하위에 있는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